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희재 대표께서 늦으신 바람에 오늘은 좀 이따 오신대요. 예, 안진구 예. 소장님의 동무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최근 안변의 토크가 아니라 안변해유 토크. 아, 변해유. 윤석열 퇴진 때까지 안진걸, 네. 변희재, 네. 그다음에 유용하 교수님의 안변해유. 아니, 저야 뭐 그냥 사회만 보는 거죠. 예. 뭐. 아닙니다. 요즘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요즘 어떠세요? 바쁘시죠, 그냥. 예, 예, 뭐. 뭐 그냥 뭐 방송도 해야죠, 강의도 해야죠, 투쟁도 해야죠, 집회도 해야죠, 공부도 해야죠. 예, 바쁩니다. 집회는 들어가십니까? 아, 집회는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또 이렇게 이제 피켓 네. 저희는 근데 윤석열 퇴진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소상공인에게 빚더미 대신에 생존권을 보장하라. 그 얘기부터 좀 할까요? 예, 민생경제 뭐, 문제. 오늘 금리가 3% 쳤습니다. 예. 금리 3% 인상이란 건 얼마나 충격적인 금리가 3%랑 이제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네. 만약에 그냥 최근에 금리가 그럼 1% 훨씬 몇 프로 더 오른 거잖아요. 0.25 폭발을 갖다가 지금 온 거니까. 1%만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우리나라 국내 가계부채가 한 2,00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냥 2,000조로 가정을 하자고, 1,900조 안팎이니까. 2,000조에서 1%가 오르면 금리가 20조를 우리 국민이 부담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0.5% 이번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있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물가도 엄청나게 비싸고 월급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고환율 때문에 뭐 유학 보낸 부모님들 뭐 생활비 네. 훨씬 더 들고 또 물가 올라가고 이런 네.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주가도 폭락하고 코인도 폭락해갖고 울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금리가 10조를 더 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요. 네.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또 미국과 그 금리 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했지만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국민들의 고통이 있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금리 인상이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네. 반드시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이 윤석열 정권의 특징은 고금리,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대책이 없어. 그리고는 인내해라라는 거예요. 얘들은 알아서 참고 견뎌라. 그러면 예를 들면 공공요금 인상이라도 좀 연기하겠다, 우리가. 그렇지. 4월에 올리고 7월에 올렸으니까 10월은 연기하겠다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올렸어요. 평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만 사용가족 기준으로 8천 원이 더, 지금 10월 달에. 근데 이제 지금 추워졌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그럼 10월, 11월, 12월 달에는 평균보다 더 나오겠죠. 만 원 안팎, 뭐 만 원에서 15,000 원? 2만 네. 원까지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환율 계속 올라가니까 물가를 계속 자극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어떤 네. 뭘 수입할 때 다 고환율로 인해서 비용이 네. 더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분들이 유학생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네. 이런 이야기도 전혀 정부에서는 없죠. 그러니까 천만 원, 1년에 천만 원이면 됐던 게 지금 1,500만 원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예. 윤석열 정권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이런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 폭락, 코인 폭락의 대책이 제가 여러 말씀을 첫 번째가 무대책이요. 두 번째가 속수무책. 네. 세 번째가 공공요금 급등 대책. 네 번째가 오히려 재벌 대기업에게 유럽연합처럼 횡재세를 물리거나 사회연대세를 물려가지고 서민 중산층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재벌 대기업에게는 60조 원 넘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서민 중산층들은 니들 한번 죽어봐라. 이 변희재 네. 대표님이 좀 늦는 바람에 좀 있으면 도착하실 건데 아니 안진걸 소장님이 지금 동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550만 자영업자들에게 1,000만 원씩에서 50조를 주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김종인은 100조를 주겠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당선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사이에 헤맷 스윙보터들이나 아니면 이재명 쪽으로 마음이 구렸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1,000만 원을 준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찔끔찔끔 주고 홍남기는 걸 반대했는데 좋다고 옮겨간 사람이 12만 명이면 대선 결과 뒤집어진 겁니다. 24만 표 차이니까요. 그 지금 소상공인들도 포함해서 다 네. 이 대출 금리가 또 엄청나게 뛰지 않겠습니까? 7~8% 정도 네. 변동금리 따지면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금리가 8% 올라가면 이미 지금 7%로 올라갔기 때문에요. 또 여기서 이제 금융권의 그 행포와 행태를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출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대출 줄이면 돼.
그죠? 그래 갚아버리는. 아 그럼요. 근데 없는 사람들, 생계형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거? 지금 만기 연장을 안 해주겠다. 그래서 일시 상환해라. 또는 만기 연장을 해주면 금리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통보가 이미 시작됐고 지금 다 받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월급이 안 올랐는데 이자가 대폭 올라가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 많이 받은 분들, 하우스푸어들, 그다음에 좋아.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분들은, 그다음에 생계자금 빌린 일반 중소기업도 대출 많이 받았단 말이죠. 거의 도산 직전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경제단체가 발표를 했습니다. 금리가 0.5%로 오른 바람에 이제 한계 기업 도산 직전에는 한계 기업이 뭐 몇십만 개에서 몇백만 개로 늘어난다.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죽어라는 거죠. 에? 그냥 고통을 감내라는데 고통을 감내 못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파산해라는 거죠. 또 2030 세대들도 지금 죽으라는 전세자금 대출 받지.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지금 7%를 돌파하기 직전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뭐 주식이나 코인 많이 투자해놨는데 다 폭락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소상공인들은 또 어떠냐. 공약 파기로 울고 있는데 물가가 인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잖아요.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 가격이 올라니까 부담스러워서 외식을 안 하거나 소비를 줄입니다. 그다음에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이자를 또 내야 되잖아요. 더 소비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아 그럼 안수장님.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그러니까 아,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후보의 대책을 제시했죠. 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35만 원 인플루스당을 줍니다. 서민 중산층에게. 독일은 12,000원 내면 세 달간 대중교통이라도 네. 무료를 해주면서 기름 수요도 줄이고 환경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물가 문제에 도움을 주는데 이런 대책 하나도 제시를 안 합니다. 재벌 대기업 특혜와 민영화만 지금 꾀하고 있잖아요. 안수장님, 그러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예 무능하고 무지하고 거짓말만 있었는데 윤석열은. 네. 그러니까 대책을 제시했는데 일단 이러면 제도 정치나 국민들이 그걸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걸 거부해. 아무것도 안 해. 상황이 더 악화돼. 네. 그럼 퇴진밖에 답이 없고.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시, 다음 토요일 5시, 특히 다음 토요일. 예. 100만 명 안팎 지금 전국에서 뭐 전주에서만 지금 버스가 벌써 그래요. 뭐 몇십 대 이렇게 자 변희 대표께서 오셔갖고 안진걸 소장님의 동무대는 여기 예. 마치고 하겠습니다. 아니 예, 들어오시죠. 보고 싶었던 변희 대표님 오시니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예. 안 오시는 바람에 안진걸 소장님은 동무대가 됐었습니다. 빌딩 이름이 같은 게 딴 데 있어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글로 갔다가 여의도 국회 앞에 예, 오신 빌딩으로 아 저도 옛날에 몇 번 당했습니다. 지금 오늘 안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늦었어요? 아 저는 그래도 제 시간에 도착했는데 제 시간 아닌데? 이 일대가 차가 엉켜 있어요. 아, 오늘 엉켜 있어요. 엉켜 있어요. 오. 왜? 그냥 모르겠어요. 오늘 안 변해한다고 엉킨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혹시 지나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기를? 네, 이 뭐 국회를 갔다거나 아니면 이 주변. 그 정도로. 아니, 길 막히면 다 윤석열 책임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 길 막히는 거 모든 아니에요? 모든 게 윤석열 탓이야라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만 출근길 교통체증이 예전보다 증가한 건 네. 윤석열, 김건희의 출근길 또는 비공식 행보 때문인 건 일부 사실입니다. 아니 그건 사실입니다. 8시에서 9시 사이에 출근 빨리도 안 그 청와대 전문가가 이야기했어요. 경호교통 전문가가. 그 국민의 민폐 끼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냐. 네. 청와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집으로 가거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아니 이걸 들으셔야 돼. 아침 일찍 출근해라. 알겠습니다. 근데 9시 전에 출근하잖아요. 한참 막힐 때. 아니, 그걸 무슨 신분인지 모르겠어요. 아, 대통령인데 자기 마음이지 뭘. 아니 남들은 다 6시, 7시에 출근해요. 국회의원들도 정치인들도. 아니 합법적으로 뽑힌 대통령인데 왜 그 출근 시간까지 니들이 뭐라 그래?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아니, 남에게 민폐는 주지 말고 교통체증은 일으키지 말고 그 출근하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요. 안 막히는 아침 일찍 한 6시에 출근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그것도 맞아요. 거짓말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 무능무지 네. 거짓말. 자 이제 한 5분 이상 동무대 하셨으니까 예. 변 대표님 얘기 변 대표님 이야기만 듣고 싶습니다. 뭐 어차피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일 거 아닙니까? 예. 아 그 현무투 얘기 하자 그러셨던 거 같아요. 아 이게 또 이게 거짓말 이게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무능무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거짓말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진짜 대한민국의 안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나라를 내년 뭐 내일 뺏길지 안 뺏길지 국민들이 전혀 모르다가 당할 수 있다는 게 그거거든요. 진짜 이거는 기자들까지 그 엠바고로 다 숨겨가지고 네, 네. 거의 보도를 못하게 막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보면은 기자들 보도 못하게 막아놓은 다음에
실제로는 이 본체가 유류창고로 들어갔는데 그걸 다 감춰고 지금까지 8일 동안 감추고 다는 거 아니에요? 어젠가게 드러난 거죠? 어제 드러난 거죠, 어제. 이제 국감 통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의 거짓말하는 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가니까 처음에는 막았잖아요. 문을 걸어잠그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야당 의원이다 하더라도 현 의원님들이 뭐 예를 들면 보안 규칙 같은 것 또는 안전 규칙 준수해 주신 다음에 참관은 시켜줘야 돼. 어디에 떨었는? 근데 진짜로 유리창고였다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번지수 폭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튼 그때 뭐 비가 왔다 그래가지고 비가 와서 다행이다. 네, 비가 안 왔으면은 터질 수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드러내놓고 야 그러면 원인 운영을 해야지. 그럼 또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또 숨겼다가 이거. 진짜 왜 이러한 오발이 나왔는지 오발인지 하여튼 뭔발인지 하여튼 간에 이것도 지금 정확히 안 밝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나오고 있고 제가 그 장윤성 기자하고 YTN 가서 일단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니 대통령이 군대 안 갔다 와가지고 열중쇼도 모르니까 뭐 통제가 되겠냐고 국방부로 이전하면서 국방부 막 산하기관들이 쪼개져가지고 시스템이 지금 엉망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 보수 언론단체가 변희재와 장윤선이 왜곡했다. 네. 대통령이 군대 안 간 거랑 국방부 이전과 이 현무출항은 관계가 없는데 왜 관계를 연결시켰냐. 이런 식으로 왜곡 프로그램으로 또 찍어놨어 이제 자르라고 해놨더라고. 못 나가요? 아니 뭐 사실은 뭐 솔직히 YTN 자꾸 협박하니까 제가 좀 나가기도 좀 부담스럽고 한데 아니 문제는 그러면 자기들이 밝히던지 보수단체들이 그러면 밝히던지 우리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군당 갔다 온 대통령이 국방부 가서 국방부 박살 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 얘기한 게 왜곡되고 뭐 이제 과한 비판이라고 이제 경고를 주는 거죠. 요즘에 레거시미도 나가서 발언 제대로 하잖아요. 그 다음 날 아웃. 아니 변희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 너무 지극한 상식적인 비판 아니에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거죠. 부동시로 면제? 군대 안 갔던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다만 군대 면제 사유를 국민들이 보잖아요. 만약에 산재 이재명 대표처럼 네. 산재 사고가 명백하다면 심지어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군 통제권 안 갔다 온 거 뭐 그게 산재든 민주화운동 때문에 맨날 감옥에 있어서 못 간 분이 있다더라도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주죠.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뭐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도 근데 부동시로 면제다 이건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두드러기로 면제가 받았다는 황교안도 있었고 검찰 그 그때 공무원 때 신체검사 할 때 정상으로 나왔대요. 지금도 실력 좋아 보이잖아요. 당구가 500이라는 예, 거. 야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부동시로 야구를 하기 어렵다는데. 한다 뭐 그런 상태에서 실제 국군의 날 행사 갔는데 무슨 중국군 무기를 영상에 넣어놓지 않나. 멸공의 뿔이라는 철저한 노래 부른 것까지는 그렇다는데 자막을 승리의 뿔로 조작을 하진 않았나. 그다음에 부대 열중시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하셨던 걸 짭짭짭짭 하진 않나. 그러니까 당연히 변희재 대표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보수층에서도 굉장히 염려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아니 제가 그래서 놀란 게 그 보수의 언론 운동을 제가 이끌었어요. 10년 동안 제가 하던 건데 제가 좀 잠깐 좀 나갔다 해서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뒤에서 칼을 꽂아도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거든 이거 하는 짓들이. 그리고 그 보수라 그러면 일단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건데 이게 안보 문제 터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비판했다고 일러봤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르다고 이 친구도 YTN에서. 아, 아웃됐어요? 뭐 거의 아웃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처음 시작했더라고. KBS, MBC, YTN들 조사해가지고 윤석열 기분 나쁜 얘기하는 사람들은 탁 적어서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 야, 또 정말 그런 짓들을 말씀드려서 KBS 라디오에서 최진봉 교수 바로 잘렸어요. 그렇게 공격받은 아 그렇게 가지고 저도 한 두 군데서 아웃 제가 보수에서 언론 들어갈 때는 이런 거 안 했어요. 제가 했을 때 이렇게 안 했어요. 저도 SBS BG에서 제가 종종 가는 토론 프로그램인데 거기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지도 않아요. 민생 경제 쇼만 해요. 그리고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보는 거 아니까 저도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성격이 안 맞는 이야기는 안 하는 건데 근데 오늘 오후에 출연하기로 돼 있었어요. 당연. 아침에 갑자기 이제 아웃이 됐는데 제가 제작 팀장한테 강력히 항의를 했죠. 부드럽지만 아, 뭐 분위기가 이래서 항의할 거 없어요. 예, 위에서 그래 자기들도 항의했대요.
근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정치인 이야기 한 것도 아닌데. 시청률 계속 떨어질 수 있네, 그 사람들. 그러면 더 재미 없어지는 거죠. 변 대표님하고 안진걸 소장님 같은 사람이 나가야 시청률 팍팍. 아니, 우리는 그러면 이제 광고도 들어오고. 이제 길거리 나가는 거죠, 이러면. 네. 길거리 나가는 거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변희 대표님 그룹과 부산입니다. 김용민 목사님 그룹이 부산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는 5시에 청계광장에서.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 그룹은 3시에 창원. 그다음에 3시에 진주. 백은종 대표님. 예,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와 백은종 대표님. 3시에 진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울산. 안동. 아, 죄송합니다. 정확히 좀 알고 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기가 주도한 집에만 정확히 알아. 아유. 아,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예, 백은정 대표님과 소리 소리 그다음에 윤석열 퇴진본부 분들 사과드리고요. 예, 토요일 날 3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저 얘기 좀 해볼까요? 진주하고 안동 잘 갔다 오십시오. 존경하시고 거룩하신 김문수 위원장님. 예, 야, 진짜 이거 뭐. 뭐 별 얘기 다 해, 이 사람은.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 아니, 변 대표님 먼저 얘기하시는 게 낫겠죠. 예, 처음부터 경산호 위원장이 예전에 노사정 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이거는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노사정 말을 듣고 이 화합해주는 자리여서 예, 예. 야, 김문수 대표는 내가 알기로는 말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유튜브 좋아하고 이게 안 맞겠다 싶었더니 유튜브를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유튜브 다 삭제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건 국감 가서도 할 말 있어도 참아야 되는 게 경산호 위원장인데, 이거 가서 자기 뭐 개인적 소신이라 그래도 막 떠들면은 경산호 위원장을 하지 말아야지. 유튜브 하셔야지 계속. 그렇지. 그래서 나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지사를 꼭 쓰고 싶었다 그런 분들, 그럼 자유총연맹 총재나. 그렇지. 그렇지. 딱 맞지. 네, 그렇게 했어야지. 경산호 위원장은 말을 아껴야 되는 자리거든요. 예. 자유총연맹 총재나 본인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많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지원분도 하고 있고 많이 있어요. 여러 자리가 있는데 왜 여러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러면 그래도 비판했겠지만 그래도 이제 비판하면서도 그래 거기까지는 이제 용납하고 가자 이럴 수가 있는 누가 강력하게 추천하지 않았겠어요. 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정강훈 목사 집회 근데 그 정강훈 목사가 원수 중간이에요. 예. 그렇게 됐어요. 예, 예, 예. 또 거기 같이 다녔잖아요. 같이 다녔잖아요. 그 솔직히 김문수 지사가 정강훈 목사가 차린 당을 정강훈 목사가 그때 구속이 됐거든요. 예. 그 당을 들고 도주했어요. 왼수가 됐구만. 예. 감옥 가 있는 사이에. 감옥에서 당을 들고 훔쳐서. 그러니까 예. 이 우리 태극기 내부 사정은 저희도 잘 모르니까 저런 좀 공급 정보 좀 계속 좀 주시죠. 제가 잘 알죠. 그래서 그럼 김문수를 누가 추천한 거예요? 그쪽이 아니고 어느 쪽 같은 그 이제 사실 정광호 사는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좀 다른 태극기예요. 아 그래요? 네, 저 김문수 지사 쪽은 범 태극기 유튜버를 관리하는 저 김건희 나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노조를 잘 안다. 노조에 어쨌든 보수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노조를 좀 잡아라. 그런데 이것도 웃긴 게 이 노사정 위원장은 노조를 잡는 작업이 아니에요. 네. 설득해야 돼. 설득해서 그 사람들의 그 고충을 듣는데 때려 잡으려면 노동부 장관 하든지. 그러니까 자꾸 안 맞는 직업을 준 거야, 안 맞는 직업. 네. 우리 저 안 소장님. 네. 윤건영 의원 잘 아세요? 뭐 그냥 오다가다 뵙고 뭐 말씀 조금 나누는 사이죠. 이분이 종북 수령님께 충성하신 분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그리고 예전에 이제 예를 들면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사회운동이나 학생운동 할 때. 네. 어쨌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잖아요. 박정희 정권을 또는 전두환 살인마 정권을 타오다한 다음에 어떤 사회 세트를 세울 것인가. 그래서 뭐 아마 변희 대표님도 어렸을 때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막시즘도 공부해보고 레닌도 공부해보고 목택동도 공부해보고 체계바라도 고민해보고 뭐 김일성도 항일문장 투쟁했다는데 뭐 어떤가. 근데 뭐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다 둘러보다가 어렸을 때는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전체적으로 흐르면서 문제가 돼 있고 PT 독재라니까 그 다음에 약속한 것처럼 인민이 주인되는 세상이 아니라 공산당 간부들이 독재라는 세상이 되고 그것이 수령론으로 빠지고 이런 것들 문제의식 자신이 다 가지거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참여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또 평화민주주의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그러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자유와 창의, 인권, 존엄과 복지가 보장되는 나라가 대안이다라고 이렇게 다 자신 거짓을 거칩니다. 이거는 어제 국감장에 나와서 네. 사과 안 한다 그러다가 너 고발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 사과했다.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시켰겠죠. 근데 아니 어떻게 국회에 나와서 문재인이 김일성주의자고 그다음에
저기 민주당은 더불어 공산당이고 그다음에 누굽니까 그 윤건영은 그 민주당 내에서도 온건파인데 강경파도 그렇지, 아닌데 온건파한테 공산당 수령한테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아유. 예전에 저 고용주 저 변호사 고용주 보수 언론 이제 박문진 이사장 할 때 이제 과거에 과거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했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이분이 말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 공산주의자 생각한 건 내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문제가 됐긴 됐는데 이분은 어쨌든 직책이 뭐 방송사의 이사장이었으니까 어쨌든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고 넘어갔어요. 이슈만 되고. 근데 이제 김문수 이사의 최대 문제는 이래가지고 노사정을 모아서 그렇지. 화합시킬 수 있겠냐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미 국회에서 싸움판 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쌍용찬 오조는 자살 특공대라고 했더만. 그러니까 그 방송을 일단 다 지웠어. 다 지웠는데 그 방송을. 예. 싹 다 지웠어 자기 방송은. 화물연대는 북한하고 똑같다. 예, 다 지워버렸는데. 아. 근데 지워도 남아 있는데 그 대화가 되겠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제 그만 두시는 게 맞지 않나. 동사 노위 위원장을 하고 싶었구만. 그러니까 유튜브 다 지웠고. 그렇죠. 그게 예. 문제라는 건 알긴 아는데. 예. 근데 지웠으면 입을 딱 다물고 그냥 질문에도 답을 하지 말던지. 예. 또 지워놓고 할 말 다 하면은 글쎄 그럼 노사정 이제 그만두고 다시 유튜브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전혀 가장 문제가 있는 인사입니다. 예, 이러면 노동조합하고도 대화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니들 김일성 주의지. 니들 수령님한테 다 또 충성하지. 니들 더불어공산당이지. 그러면 어떻게 대화가 돼 있어요. 그런 생각 갖고 지금 이 사람은 문재인 윤건영뿐만 아니라 그 노동조합도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확실히 오해를 하고 있는 이 운동을 70년대, 80년대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에 있는 일반 노조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그 급여 가지고 싸우고 이제 자기 이 직장 환경 가지고 싸우는 건데 이분은 이제 이거를 과거에 자기가 봤던 거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 시각을 하니까 노사정 위원장으로서는 결격 사유죠. 대화가 네.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이 김문수 씨가 과거에 좌파였잖아요. 선호련 해갖고 말이죠. 예, 이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마르크스주의자. 맞아요. 예, 예. 막시즘에 경도된 사람은 예. 어마어마하게 이건 뭐 해서 그 당시에 90년대 예. 초반에 예. 동국 이제 무너질 때 이제 전향을 했는데 약간 이제 많이 얘기해 보면은 아 뭔가 좀 이 자기 예전부터 이상이 한번 확 빠지면 계속 가는 좀 스타일이 있어요. 예. 아, 그러니까 돌았을 때도 너무 확 헷가닥 네.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이요 중간이 없어요. 극좌에서 극으로 확 가버렸다고.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원래 이제 극좌하고 극우는 통한다고 유명한 사람이 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신영복 선생님 언급도 신영복 선생님 통역당 출신이란 것 때문에 이제 그 김문수가 비난한 건데 사람들이 신영복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건 통역당 출신여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대 예. 문재인 대통령 그런 취지고 네. 감옥에서 그가 보냈던 인간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휴머니즘 또 그 굉장히 절절한 글들 또 글씨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일당 이후에 신영복 선생님 어떤 뭐랄까 굉장히 휴머니즘으로서의 네. 그 신영복 선생님은 어느 정도냐면 재벌 대기업 모임에서 강의를 하세요. 그렇죠. 예. 아니, 실제로 강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 성공에 대해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도 기부를 많이 했었고요. 그게 뭐냐면 신영복 선생님의 통일당 경력 때문에 사람들이 부른 게 아니라 통일당 이후에 그의 어떤 새로운 사고 또 휴머니즘 또 한국 사회나 경제 어디 나가야 될 것이냐 통찰을 좋아했던 건데 신영복을 존경하면 공산주의 김일성 주자래요. 그럼 신영복 선생님의 책 아마 베니 대표님도 가무르프트 사색 읽으셨죠. 우리 그때는 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제 가무르프트 사색이 이제 이 필수 독서 그러니까 필독서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 읽은 사람 다 김일성 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거기는 김일성 얘기 나오지도 않는데 나오지도 않잖아요. 이제 통역당 활동이 네. 이제 종북주의였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은 뭐 대학생들 입장에서 감옥에서 사석을 읽을 때는 전혀 이념적 색채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죠. 그게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진보라든가 합리적 보수를 잘 중심이 돼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을 근데 이게 이 전향 그러니까 아마 좌에서 우로 전향해 온 사람들이 우에 들어와서 초극단으로 달리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 이유 자기 결백 그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는 좌파가 아니다. 이게 지금 오늘 주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예.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 예, 예, 예. 발언도 마찬가지인데 예. 저는 올드라이트예요. 저는 안티조선에서 활동했지만은 보수 이제 넘어가면서 야 내가 보수 진영 왔으니까 내가 바닥에서부터 보수를 공부해서 해야지. 그래서 저는 밑바닥에 있는 올드라이트의 저 신혜식 대표나 뭐 최대집 회장이나 거기랑 네. 활동을 했기 때문에
뉴라이트하고 좀 다른데 뉴라이트가 이제 주로 자기 대표대로 주사파 운동하다가 전향을 해서 온 사람들이 그렇죠. 뉴라이트 하는데 여기가 이제 이 이른바 근현대사를 극단적으로 치고 나가서 올드라이트하고도 굉장히 다른데 라이트 쪽을 그냥 완전히 친일로 이제 매도하게 되는 예, 네. 그런 주장들 많이 했죠. 변호사님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꼭 올드라이트 진영에만 머물러 있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쪽으로 좀 오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근데 그때 이제 보수를 10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10년 동안 바닥에 공부를 했고 이제 거기서 보수의 한계도 많이 알아서 이제 더 폭넓게 가는 거고. 그렇지.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같은 이제 정진석 발언 같은 경우도 좀 올드라이트 시각으로 봐도 저건 좀 이상한 발언이에요. 예. 왜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 뺏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일제 책임을 강조하니까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건 뭐가 있냐 그때 뭐 우린 잘했냐 해서 이걸 성찰하고 따지는 건 좋은데 그렇지. 이게 한 세 발 네 발 더 나가가지고 이렇게 무능하고 부패한 조선은 결국 일본이 들어와서 살려줬다는 수준까지 가버리니까 예.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너무 많아요. 군사력을 우리가 뭐 대한제국이라든가 조선 후기의 군사력을 우리가 배가시키지 못한 측면 이런 건 반성해야 될 사실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침략한 거죠. 정당화가 되면 안 되는 문제인데. 군사로 침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진석 발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통 보수의 관점에서도요. 정통 보수는 대북 정책이 강경한 건 사실이죠. 북한 대화해봐야 안 통한다. 차라리 그러니까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그렇지. 대응을 하고 어떤 거는 제압할 준비를 하자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미동맹을 강시하여. 근데 한미동맹을 강조하지 절대 한일동맹, 한미군사동맹까지는 이야기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침략도 너무 끔찍했고 그다음에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서도 정통보수 또는 정통민족주의자 입장에서는 일본도 늘 경계해야 되는 대상인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건 한국의 힘으로 스스로 우리를 지키는 거고 정 어렵다면 미국 정도하고 동맹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일본은 올려놓질 않았어요. 이명박도 그래서 독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진석 완전 비니 대표 말씀처럼 이건 너무 막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쟤는 이거 꼭 지적하신 게 침략도 전쟁도 없다는 건 그건 팩트로 안 돼. 제가 다시 그래서 저도 옛날 역사 공부 지금 국민들이 저번에 이제 조 날리면 사태 때는 청력 테스트를 다 당했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김은혜 가니까 또 아나바도 알죠? 아저씨, 예. 나도 바이든으로 들려요. 다시 들어도 바이든이에요. 이제 이게 아이디사에서 유행하는 거예요. 아니, 아나바다도 윤석열 모른다 그러니까. 근데 다시 이제 국민들이 예. 역사 공부를 시키고 있다. 역사 공부. 당장 동학농민혁명만 쳐도요. 그냥 뭐 중도, 진보, 보수 할 것들 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갖고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관군하고 맞서다가 나중에 일본군이 개입을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금치에서 일본군하고 맞싸우다가 수만 명이 학살당했다 그냥 나와요. 이게 침략이고 전쟁이고 학살이 아니 뭐예요. 그다음에 의병들 미스터 션샤인 영화 드라마에도 얼마나 의병이 2010년에 강제 합병된 그래요. 이후에 경숙 지휘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다 일어났잖아요. 다 학살당했어요. 그게 전쟁의 침략이죠. 강화도에서도 군사행동을 했었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우리 보수가 생각해 만약에 민비냐 명성하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조선 왕조에 침탈해가지고 명성왕후를 일단 죽였잖아요. 저희 올드라이트 시각에서는 네. 이제 민비 시 사건이 사실상 이제 전쟁이라고 봐요. 아, 당연히 전쟁이지. 네. 그게 전쟁. 민비 우리는 평가를 높이 하진 않지만 네. 어쨌든 남의 나라 국모를 와가지고 살해버렸기 네. 때문에 아니, 그래서 김구 선생이 네, 그 치아포에서 그 그놈을 때려 죽이잖아.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보수촌에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김건희를 혐오하고 증오해도 일본 깡패들이 와가지고 죽이면 그거 잘했다고 얘기할 거냐. 아, 그건 안 되죠. 그건. 그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오 얘가 좋습니다. 근데... 예. 북한이 불을 저질렀으니까 아, 뭐가 좋아요. 아니 얘가 아니 당연히 김건희 비판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지. 아, 물론 뭐 해외에서도 비판할 수 있지만 와서 죽이면 안 되죠. 또 변대표님 저희는 또 뭘 하더라도 평화적인 수단으로 하잖아요. 저희 절대 무기 안 들잖아요. 예. 아니 근데 그 의병도 보면은 그 당시 구한말 의병도 유림에서 리더들을 있어 민근위기라고 그러니까 사실 조선 왕조 군대가 워낙 허약해서 못 싸웠지 그렇지. 이제 민근위기라고 곳곳에 민병이 다 일어나긴 일어났죠. 근데 그 정진석 어제도 저희가 처음 방송했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정진석의 그 조부죠 정인각 씨라고 아, 이 장관이 그, 네. 장관, 공주 장관까지 했어요. 이제 네. 아니, 그 아버지 말고. 아 조부. 조부 정인각 씨. 정진석 내무 장관. 오타니 마사오. 예. 근데 보니까는 이 정진석이 사랑하는 공주, 네. 공주의 계룡에서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부터 계룡 서기 면장하고
그 다음에 아주 뭐 공적 증서까지 받고 아주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더라고. 일제에서 관료를 지내셨나 보구나. 예, 예, 예.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예, 저, 공부는 할아버지한테 한 거지. 자기가. 정통 친일파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제 공적 조사를 받았다는 공적이 있다는 거잖아. 일제가 그걸 인정이 총독부에서 다음에 국방헌금까지 한 사람이고 강의까지 하러 가는 사람. 그러면 이건 A급 전범, A급 친일파입니다. 그러면 평생을 반성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아버지가 친일파에서 정진석을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뭐 연좌제는 아니니까. 예, 다만 아드님이든 따님이든 손녀든 손자든 그런 과거를 고백하고 우리 자식들은 그 생각이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민족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거듭났다. 이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죠. 그럼 이분은 그 식민지 근대화론에 아주 근접해 있었겠네. 정진석 씨가. 네, 지금 본인, 이번에 그게 드러났잖아요. 본인 조부가 그랬으면은. 낙성대파하고 네. 일치한다. 네. 그리고 표현이, 저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요.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다. 그다음에 전쟁도 전쟁도 없었다. 침략도 없었다. 이게 다 완전 일본 제국주의 시각인데 저는 더 극악한 시각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일본이 국군을 걸고 청나라 러시아를 차례로 그게 제압하고 핵심이야. 그게 핵심이야. 그다음에 국군 썩어 문드러진 조선을 집어삼겠다. 이게 아니 변 대표님 우리가 아무리 뭐 북한하고 이렇게 적대적이고 북한하고 논쟁 대결하고 북한을 문제 제기하면서도 일본 제국주의자들 만을 그렇게 표현한 한국인 없어요. 그냥 일본은 야욕을 품고 아시아에 침탈했다 그러지 국군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제압한 다음에 조선을 집어삼으면 자기 나라인가 봐. 일본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정도. 이거는 예를 들면은 뉴라이트 제야에서 토론할 때에 뭐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발언인데 네.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번 지금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시각이 저렇게 되면은 일본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할까? 그럼 저렇게 되면은 아니니까. 아까 우리 월간 조선의 이상한 기자라고 저 올드라이트인데 네. 지금 이제 이 뉴라이트하고 대판 싸고 있어요. 이 문제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독립한 거에 대해서 왜 독립했냐고까지 이제 문제 제기 된다. 맞죠. 차라리 일본하고서 잘 가지. 왜 독립했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요 부분 대해서는 이제 올드라이트와 뉴라이트가 크게 다르다는 거를 좀 예,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네. 가죽 뒤집어 쓰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네. 아니 유승민 대표도 아마 그래서 그걸 걱정해서 당장 사퇴하고 사죄해라. 국민의힘의 보수 세력은 네. 그런 시각이 아니다. 오해를 받는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 뉴라이트들이 들어와서 크게 일 벌린 게 이제 건국절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이 결이 다르군요. 전혀 올드에서 문제적이 안 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올드 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고 뭐 나중에 탄핵 당했지만은 예. 그렇죠. 본인이 여기서 뿌리를 찾았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히 3.1절부터 저기 임시정부 네. 쭉쭉 이어진다고요? 헌법에 나오는 해방하고 쭉 가는데 이걸 뉴라이트를 단절시켜버린 다음에 건국절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1파 이제 편집 풍파가 일었었고 안중근 이제 이 의사에 대해서도 네, 네. 아주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게 있어요. 네. 뉴라이트에서? 뉴라이트에서는 이제 올드는 그렇잖아요. 올드는 네. 최대집 회장만 하더라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안중근 의사인데 오. 이거를 테러리스트라고 계속 네. 실제로 안중근 의사는 자기를 장군으로 칭했거든요. 네. 대한제국의 자기는 장군이다. 대한제국의 네. 군대예요. 군대에서 자기는 군인이었다고. 전쟁을 수행한 거지 네. 암살한 게 아니다. 전쟁을 수행했다. 근데 이거를 왜 의도적으로 그가 아니라고 테러라고 막 하는지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일본 지금 김구 선생도 테러리스트라고 그러는데 네. 그쪽에서는? 그렇죠. 일부 뉴라이트에서 그런 이야기했죠. 예. 그러니까 일본가 친해져야 된다는 그게 친일 뭐 전통이든 아니면 북한에 대한 증오가 너무 커서 그런 것이든 그런 강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 이제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쓰는 거죠. 이등 박문은 일본 근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잖아요.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한국 역사가 꼬였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지경까지 간 거죠. 그래서 안중근에 대한 안중근과 김구 선생님까지도 폄훼하는 그런 지경까지. 아니가 그러니까 안중근 열사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 아, 자료를 거. 다 보면은 3인 4인이 해서 그걸 역마다 다 대체했었다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친일이 하얼빈역에 오는 밤에 안중근 의사가 저 원래 저 찬양 그 포스트에서 1등한 사람이거든. 정확하게 그냥 딱
싶다 치거든.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리면 이제 김구 선생대에서는 이제 이 건국하는 과정에서 이제 건국에 반대하고 저쪽 북한 문제하고 연결돼 있다 해가지고 의혹적 가능성이 있어요. 월드에서는 단정단서 네. 반대. 근데 네. 안중근 의사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 이 부분 완전 다른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통 보수 분들 만나면 그래도 존경하는 게 어쨌든 정통 보수는 민족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북한이 지금 저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화로 해결 안 되니까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저희는 평화와 대화로 인내를 가지고 하자는 입장차는 있어도 네. 최소한 민족 자가, 민족 자주 또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민족 이익을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저 이제 그냥 우리 흔히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 일본 제국주놈들 그 일본 놈들이 반성 안 하면 절대 일본이랑은 미래를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 이런 태도는 완강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완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일파 문제가 이제 정진수 역을 피하려고 하는 건지 예정된 프로그램인지는 모르지만 핵 문제로 갔습니다. 이게 지금 예? 전술핵을 배치하겠다, 핵무력을 완성시키겠다. 변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우선 이제 9.19 군사합의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정부 때 한 것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깨겠다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미 북한이 2000년대 핵실험 하는 순간에 그거 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제 와서 또 깨니만이 논의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이제 선언적 의미로 간다는 얘긴데 그럼 이제 이게 또 이제 이런 막 프로파겐다가 되는 거예요. 선동이 그냥 지금 이제 북핵을 다 알고 있잖아. 북한이 핵 만들고 있다는 거는 네. 해결해야 되는 이제 이 작업인데 여기서 뭐 선언을 깨고 말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아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한반도의 핵을 없앤다는 건데 이미 깨져버린 거죠. 그거는 이제 그걸 뭐 선언을 뭐하러 하냐고 내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 핵 실험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도 핵을 가지겠다는 식으로 하면요, 일본도 핵을 가지겠다. 아, 그건 나 그 문제 있어. 예, 그 대만도 핵까지. 예, 대만도 핵까지려고 예. 그러고 그러면 이제 아시아가 예. 이제 제3차 세계대전 못지않은 화약고가 되는 거고 불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북한에 마음에 안 들고 북한이 지금 이렇게 계속 도발의 위협적 행동하는 것을 계속 경고도 하고 또는 호소도 하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겠지만 네. 우리도 핵을 가지겠다는 순간 북한은 핵을 더 가지게 되죠. 그럼 끝없는 핵 도미노가 됩니다. 일본, 대만까지면요. 이건 아시아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됩니다. 그럼 누가 아시아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특히 한반도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건 저는 변 대표님은 이 부분은 생각이 다르더라도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그 네. 핵 보유에 대해서는 네. 저하고 최대집 대표는 아주 시종일관적으로 반대했어요. 예. 왜냐하면 일본 대만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남북 간의 끝없는 대결로만 간다. 어차피 우리 한민족이 잘 되려면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지 대화하고 요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밀사도 보내고 특사도 보내고 7.4 공동성명도 하고 남북합의서도 하고 비핵화 선언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설령 북한이 이걸 어겼다 하더라도 계속 이 선을 같이 하지 않았느냐고 촉구도 하고 호소도 하고 당부도 하고 대화도 해야 될 일이지. 박근혜도 통일은 대박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북한에 대한 이 시각이 이제 저 자청 총재 이제 김경재 총재 말대로 이제 그분은 김대중 모시다가 박 대통령 모시는 건데 네. 햇볕 정책을 기반으로 할 때 사계절을 쓰자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 한창 여름에 오는 그냥 쬐렷쬐렷 햇볕만 있는 게 아니고 겨울엔 삭풍도 있다가 뭐 가을엔 단풍도 있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햇볕 정책하면 쬐는 것만 아는데 이게 실제 사계절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뭐 비슷한 입장 아닌가 그래요. 변 대표님 전 개인적으로 이게 안 통할 거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NPT 탈퇴도 안 되지 미국 전술핵이나 미국에서 오케이 해야 되는 건 안 된다 그러면은 옛날 박정희가 79년도에 물리니까 핵 개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요 3개월 안에 핵폭탄 만들어요. 예. 그럼 준비 다 돼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만드는 거 가는 순간에 그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일본이 하는 거를. 원천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핵 만드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생각해서도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을 해야지. 그러면 니들이 핵이 있으니까 우리도 맞아요. 핵 가지고 이런 있겠다. 국제적인 정세라든가 환경 그리고 미국 관계 그리고 핵 개발이라는 게 전술 배치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북핵 위협을 북한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본인들의 낮은 지지를 만회하려고 하고 본인들의 친일 방언을 은폐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저는 독스태핑을 하는데 도스태핑이 아니라 국민의 독을 뿌리는 언론사에게 독을 뿌리는 독스태핑 하면서 이러잖아요. 북핵 위협 앞에 어떤 우려도 장난이 없다는 게 그런 밑밥을 네. 까는 겁니다. 북핵이라는 위협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일 군사동맹을 하든 우리가 핵무장을 하든 뭘 하든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짰나 봐요. 지금 네네. 정진석이나 김태우랑 네네. 같이. 근데 그건 너무나 위험천만한 거죠.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곳이 되고 가장 경제적으로 투자를 기피하는 곳이 되고 외국 투자를 다 빠져나간다니까 이렇게 되면요. 변 대표님, 이 문제도 막혀서 통영이 안 돼서 지지율이 안 오르면은 어떤 카드가 있습니까? 윤석열한테는. 이것도 예를 들면 뭐 또 아, 저는 이거 지금 이 일본 문제하고 이 북핵 문제는 이거 오래 안 끌고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 문제는 그냥 대충 아마 무마시킬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이게 국제정세로 꽉 막혔기 때문에 몇 번 쇼하고 끝날 거고 결국 윤석열 쪽에서는 사정정국으로 세게 미는 거 말고는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제정세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국감 끝나면 뭐 정치검찰이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는 설이 지금 파다합니다. 어떤 거 준비해야 돼요? 뭐 이재명 뭐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문재인 중 이재명 죽여가려나 뭐 정치 공작을 막 터트리는 거죠. 벌써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이제 검찰반 단독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완전히 아니 근데 피의 사실 공표가 없어지지 않아? 이게 막 대놓고 하던데 이제 조선일보가 아주 그냥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대놓고 하는 거고. 그게 한동훈의 특기입니다. 보니까 이제 이 감사원에서 이제 또 조선일보 단독인데 아니 감사원에 감사 중인 거를 조선일보가 단독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인데 이제 그 서해 월북 사건은 월북 몰이로 한 걸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단독 보도해요. 근데 감사원이 발표를 하려면은 이제 많이 지적했듯이 이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동의가 돼야 되는데 동의가 안 될 거다. 이거 그 뭐 결론이 뭡니까? 월북 몰이로 해서 감사원이 조작했다 해놓고 감사원 내부에서 동의가 안 돼서 발표는 안 될 거다. 이거 그냥 장난이잖아요, 언론 공작. 유병호와 유병호 직계가 만든 뇌피셜을 조정으로 보도해 준 꼴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감사원 내부에 감사위원도 설득 못 한다는 거를 그리고 그거를 발표를 못 하니까 조선일보에 줘가지고 이렇게 써라, 해가지고 써라. 이거 그냥 공작이에요, 이거는.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그럼 이런 거. 네. 아니 SI 정보의 올북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걸 본인 한기호 국방위 간사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당시에 정보의 간사였나요 한기호가? 근데 이걸 첩보가 있어서 올북 정황이 농후하다라고 이걸 이렇게까지 지금 해야 되는 그 한기호 씨가 그 당시 국회의원 할 때 이 이념 조사했을 때 최강 보수 2위에 올랐었어요. 그렇죠. 1위가 김진태. 1위가 김진태고.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강경 보수였어요, 한기호. 2위가 한기호. 군사령관 출신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수 쪽에서 야, 이거 월북몰이다 해가지고 데모 준비하다가 한기호 씨가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다 접었다고요. 네. 군 출신에다가 보수 사상 이념 2호, 2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이걸 엎으려고 그러면은 정말 엄청난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만 보더라도 감사원 내부 설득이 안 된다면서요. 아, 베네제 대표님의 진단이 이렇게 공감이 많이 됩니다. 아니 근데 뭘 어떻게 할려도 잘 모르겠어 정말 이거. 근데 이런 것들 계속 다 준비되는 것 같아요. 막 보니까 다 보여요. 아 이런 것들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까 변 대표님 저 늦을 때 우리 안 소장님하고 안 소장님 동무대 시간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는데 경제 문제 지금 대출 금리가 3%. 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책이 없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거. 이번에 0.5% 올리면서 자이언트 스텝 간다 어쩌고 했을 때 그거 안 간다 그랬거든 몇 개월 전에 그렇게까지 안 간다고 이번 올리면서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라 그러는데 이거 지금 파다한데 시장에서는 이거 11월 달에 또 올라간다고 또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것도 사기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냥 미국이 올라가는데 안 따라갔다가는 환율이 무너지니까 이런 문제들도 자꾸 속임수로 넘어가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의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사무실 옮기려고 봤더니 전세가 왜 이렇게 전세가 좀 깔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이제 빚 내서 산 사람들이 이제 전세로 가는. 예 그리고 최근에 보도도 그렇지만 한 40만 명이 이제는 집 팔아도 빚 못 갚는 데 40만 명이 이제 39만 명 나온다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전 국민이 대통령과 똘똘 뭉쳐가지고 민생 경제 위기 돌파를 해야 딴 거 다 제끼고 그거 맞아. 이게 지금 IMF 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인데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이미 외신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이슈로 온 국민이 대통령이라든지 뭐 여야랑 같이 논의해야 돼요. 뭐
퇴진을 제가 주장하면서도 당장 퇴진할 거 아니면 어쨌든 이 지금의 이익이 가장 지금이 추울 때잖아요. 뒤를 모아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 무슨 더더욱...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어?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검찰과 아, 무속인의 품에 안겨서 맨날 술 먹고 어떻게 하면 문재인과 이재명 죽일 궁리만 하고 있다. 그거 외에는 하는 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그래서 몰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네. 무속인 그거 건진법사 왜 수사 안 하냐 그랬더니 증거가 없다 그러는데 아니 증거가 대통령실이 발표했잖아요. 네. 대통령실이 조심하라고 돈 뜯고 다니고 있다 조심하라고. 그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기업인을 데리고 고위 공무원을 데리고 만나서 세무조사를 무마하고 있는데 알선 수재로고 그 대통령실이 발표해놓고 증거가 없어서 못한다. 그 경제계에서는 건진이 줄 세운다는 얘기가 파다해요. 기업들 쫙 줄 세운 거. 기업들이 지금 겁나서 저희한테까지 제보가 들어온다니까요. 아 민생경제연구소 예, 건진 일당이 민생경제연구소 괜찮아요. 아니 저희한테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온다. 건진 아, 제보가? 일당이 기업인들 만나면서 우리가 세무조사나 또는 각종 특혜를 세무조사나 각종 특혜를 조치해줄 수 있으니 말을 해라. 그냥 말을 해라 그랬어요. 돈과 함께 말을 해라는 거죠.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그걸 아는 기업인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줬다니까요. 진짜 큰일 날 집단이라고, 위험한 집단이라고. 아, 하여튼 뭐 10월 22일로 다 모이는 수밖에 대안이 없네, 도대체. 국감이 언제 끝납니까? 국감은 24일 날 끝납니다. 24일 날. 아. 그때부터 아마 정치검찰에 엄청난 장난질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얘를 그렇게 지금 정치검찰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국감 이후에 엄청나게 터뜨리려고. 공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일 집회가 중요합니다. 20일 날 진짜 100만.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또 국감을 야당이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터지는 게 하나도 없어 야당 쪽에서. 정말 내가 이상한 궁금했던 것도 밝혀진 게 하나도 없고 유일하게 윤석열 조문 안 간 거 밥 먹으느라 못 갔다. 그것도 거짓말이잖아. 그렇지. 누가 봐도 무당 때 못 간 거 아닙니까? 그 야당이 그거 하나 자백을 못 받아내고. 밥 먹느라 못 갔다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감은 기대하지 말고 이게 네. 이제 거리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김용민 의원이 나와주셔서 아까 인터뷰도 하셨지만 큰 화제가 됐습니다. 드디어 언론 보도가 엄청 났어요. 논란이라는 타이틀은 달렸지만 김용민 의원이 오는 바람에 다 보도가 됐어요. 아 오늘 채팅방에 난리 났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는 김용민 의원이 큰 거 세운 거예요. 네, 저는 저 민주당에서 그래도 생각 있는 의원들은 이제 거리로 나와야지. 아니 뭐 국감을 하든 뭐든 다 거짓말로 하고 자료 안 내놓고 그러는데 뭘 하겠어요 저 안에서. 다 나와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 듣고 정리할까요? 그  22일도 광고를 좀 세게 하죠. 예, 네. 예, 예. 우리가 이제 15일까지 바깥에서 다 각지에서 하고 네. 22일 날 이제 그 서울역하고 남대문에서 한다고 제가 예. 시청 앞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예, 시청 앞 대로 왜냐하면 시청 앞 대로가 좋은 게 일단 대로도 넓지만 만약 사람 너무 밀리면 시청 광장이나 청계광장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가실 분들 자동으로 시청 앞 전철역을 타시는 것보다도 예. 서울역이나 이런 쪽에서 내리셔서 쭉쭉 걸어가시면 걸어오셔도 좋고요. 예. 저희는 그 신한은행 앞인가 하여튼 뭐 남대문 신한은행 앞인가 그렇게 해서 그 촛불대 거기까지 오면은 그 옆에다가 예, 예, 예. 태극기 이 포스트를 차려서 진짜 윤석열은 정말 못 참겠는데 보수인 분들을 이제 받고 또 이제 위장 태극기 세력들이 방해하는 것도 견제하기 위해서 포스트를 따로 차려서 우리가 하면서 그러면 모여서 그날은 용산으로 가는 겁니까? 다 같이 용산으로 네.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행진 때 같이 합류를 하는 예, 걸로 하고 무대에 가서 이제 촛불대 가서 무대 가서 인사는 하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체적인 작전을 예, 제가 변 대표님한테 이거 연락 끝나고 두 분이서 상의하세요. 아, 그럼요. 실무적인 지원과 조용한 방 제가 배려를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요. 예. 안 소장님 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민주주의든 민생이든 평화 남북관계 외교 국방 안보든 모든 위기 상황에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뉴스공장에서 인정한 것처럼 단 하나 성한 데가 없다 이런 상황인데 뭐라도 개선이 된다면. 6개월이건 7개월이건 기다릴 수 있겠죠, 저희가. 네. 전혀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민생을 살리건 경제를 살리건 나라를 살리건 또는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든 간에 절대 전쟁은 안 되고 또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해주고 동해를 일본해로 만들고 이런 미국과 일본의 음모를 우리가 협조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한미 군사동맹이 중요해도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시, 다음 토요일 5시. 네. 꼭 이 두 번은 대거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바쁘신데도 늦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재밌습니다. 예, 아주 프로 좀 길게 한 느낌 드는데? 그렇죠? 네? 네, 오늘 길게 했습니다. 저희가 좀 늦어가지고. 예, 그래요. 네, 원래는. 네. 오늘 아주 길게 했습니다. 우리가 8시 40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좀 늦게 오셔서. 더 좋습니다, 뭐. 예. 계속 늦게 오세요. 아니야. 빨리 가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민 의원 출연해서 윤석열 퇴진에 참가하게 된, 발언하게 된 의미와 배경도 얘기하셨고요. 결국은 결론은 김용민 의원도 인정했고 나와 계신 두 분의 이 강력한 활동가 분들도 인정했듯이 결국은 윤석열 퇴진이 답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잘 판단하셨어요. 유튜브만 너무 보지 마시고요. 토요일 날 좀 거리에 나서 힘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국민이 대통령 퇴진은 두 번 있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승만도 우리가 퇴진시켜서 망명시켰습니다. 반드시 탄핵만 있는 건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또 찾아뵙고 두 분은 다음 주 목요일 날 8시 40분? 50분? 예. 아니, 더 빨리 와야죠. 알았어요. 8시 반까지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